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시작합니다. STV 동방신선학교가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인류가 사는 이 시대는 대우주의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뀌는 후천대 개벽기입니다. 힐링,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에서는 기후위기, 전쟁, 팬데믹 등 문명대 전환을 위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26장입니다. 이때는 원시반분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Now is the age of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In this time when blood lineages will be clarified, all who change or disavow their fathers and ancestors or sever others from their roots will die.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때는 원시반분하는 시대라. Now is the age of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In this time when blood lineages will be clarified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All who change or disavow their fathers and ancestors or sever others from their roots will die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에는 뿌리 기운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원시반분이란 나와 생명의 뿌리를 찾아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의 뿌리와 생명의 근본을 찾아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실제 실천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빛의 수행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신장 지역의 러브포호 지역에서 핵시설을 재건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12월 20일 위성사진과 전문가 분석 등을 인용, 최근 중국이 러브포호 핵시설 인근에 3분의 1마일, 약 531m 상당의 수직갱도를 뚫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이 차세대 핵무기 실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빠르게 증강 중인 자국 미사일 전력의 힘을 보태기 위한 이란이라는 설명입니다. 러브포호 핵실험장은 세계 최대 규모 핵실험장이자 중국의 첫 핵실험 장소입니다. 중국은 1964년 이곳에서 무려 40차례가 넘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마지막 핵실험은 1996년 7월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몇 년 동안 미국 정부와 독립 전문가들은 러브포호에 관련해 우려를 표해왔다며 이곳에서 중국이 몇 년에 걸쳐 핵실험 시설 가동 준비를 해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이 새로이 시추공을 뚫고 확장 개량 공사를 해온 사실이 일련의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대형 핵폭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퉁자오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핵전문가는 모든 증거가 중국의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이런 중축이 이례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선도 기업인 구글이 조만간 조직 개편을 단행해 직원 수만 명을 해고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AI 열풍을 주도 중인 구글이 AI를 통해 일부 업무를 자동화한 후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설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AI가 사람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정보통신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12월 25일 구글이 3만 명에 달하는 광고 판매 부분에 대해 대규모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해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 내 특정 서비스 내에서 맞춤형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기존처럼 광고 분야에 직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글은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인 퍼포먼스 맥스를 도입했고
올해는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해 광고 제작 효율을 높였습니다. AI를 통해 광고 헤드라인과 설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생성 제안해 클립 몇 번만으로 맞춤형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구글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더 많은 광고주가 생성형 AI가 탑재된 플랫폼을 채택하게 됐고 그 결과 구글 내에서 광고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둘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2023년에 미국에 본사를 둔 IT 기업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이 현재 최고의 건인 2천 페소보다 10배 높은 2만 페소짜리 새로운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아르헨티나 엘도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구매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 2만 페소 지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최고의 건 2천 페소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2천 페소는 올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상반기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6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26일 공식 환율에 따르면 2천 페소는 2.49달러입니다. 뉴욕타임즈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80%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25%에서 30% 상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신규 발행된 화폐를 내년 3월 이내에 유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만 페소 이상의 최고의 건 화폐 발행의 이유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규 지폐가 유통될 시기가 되면 이미 화폐 가치 하락으로 또 다른 고액 액면가의 화폐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세포 속에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라고도 하죠. 여기서 ATP를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TP는 말하자면 사람이 쓰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 탱크로 전기차에는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가 있듯이 우리 몸에는 ATP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하고 동시에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이 생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유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대기에 존재하는 산소를 유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일종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장기 폐입니다. 폐는 양쪽 가슴 흉곽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 폐에는 세 개의 엽, 그리고 왼쪽 폐에는 두 개의 엽으로 되어 있는데 의대 다닐 때 오른쪽 세 단어, 왼쪽 두 단어에서 오른쪽은 세 개의 엽, 왼쪽엔 두 개의 엽이 있다고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폐 내부는 포도송이가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 포도 알갱이 같이 생긴 구조를 허파과리 또는 폐포라고 합니다. 자, 폐는 기관지 기도를 통해서 입과 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소는 코와 입으로 흡입해서 기도, 기관지로 보내서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편 폐포를 통해 폐로 유입된 이산화탄소는 기관지 기도를 통과한 뒤 입과 코로 배출됩니다. 이제 폐로 유입된 산소를 모든 세포에 보내줄 하행성 혈관 도로망과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폐로 보내줄 수 있는 상행선 혈관 도로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풋 아웃풋에 의한 중심 도로망의 역할을 대동맥
대정맥이합니다. 또 각 장기로 연결하는 국도 역할은 중간 동정맥 그리고 소동정맥에서 마지막으로 각 세포 마을 골목골목 집 앞까지 가는 작은 도로 역할은 모세혈관이 합니다. 이렇게 혈관계는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의 공기를 코나 입으로 들여 마시면 기도, 기관지를 거친 뒤에 폐로 보내집니다. 폐 안에 수많은 폐포를 통해서 산소는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유입된 산소는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라고 하는 모범택시를 타고 서울, 부산 또는 서울, 여수행, 심혈관 하행선 도로를 주행해서 각 세포로 보내집니다. 세포 안에서 형성된 이산화탄소는 세포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뒤에 또 다시 적혈구 모범택시에 올라타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서울 상행선 심혈관계 도로를 주행해서 폐포, 폐로 간 뒤에 기관지와 기도를 통해 코와 입으로 배출을 합니다. 자, 국가 경제 흐름을 위한 돈의 창출과 이동을 위해서 도로망을 형성하여 물류가 옮겨가듯이 인체라는 국가는 생면 존속을 위한 에너지 생성 분배를 위해 혈관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교환, 순환됩니다. 이 도로망에서 벌어지는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추진력을 제공하는 펌프 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심장의 역할입니다. 자, 심장을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왼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심장이에요. 아주 정중앙은 아니고요. 재미있는 것은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져 있듯이 심장도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습니다. 우심방 우심실이 앞으로 치우쳐져 있고 좌심방 좌심실이 약간 뒤로 치우쳐 있습니다. 심장의 축이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기에 거기서 추진력을 더 받아서 먼 곳까지 혈류를 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다이내믹의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신기하죠? 진화학적으로는 산소를 온몸에 보내는 왼쪽 심장이 더 중요해서 보호 차원에서 뒤로 보내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교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적 차원에서는 심장의 축이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는 모습에서 볼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심부가 삐뚤어져 있는 몸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의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에서 방이 4개 있습니다. 하행선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올라온 혈류가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에서 쭉 쏴주게 되면 상행선으로 올라가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동시에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받아온 혈류가 이번에는 좌심방으로 들어온 뒤에 좌심실에서 쭉 쏴줘서 하행선을 통해서 전체 몸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 속의 마이토콘드리아에게 택배화쇽, 택배화쇽 해서 산소를 다 제공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 형성을 위한 산소의 유입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위한 폐와 심장은 이렇게 둘이면서도 둘이 떨어져 지낼 수 없는 호근작용 또는 부부관계와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체의 심장과 폐의 구조는 자동차의 엔진과 엔진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공냉식 환기 시스템과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밖의 부분을 공냉식 환기 시스템이 쏴주고 있는 모습이 심장을 둘러싼 폐의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열을 막고 열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다이내믹상 효율의 극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과 폐의 호근작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산소를 획득한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나서 에너지 배터리인 ATP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와 동방신선학교 생활수행으로 각각 방송됩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는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 소식을 엄선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벽 뉴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방시선학교 개벽 뉴스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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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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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이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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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지태울 천상운군 옴니치야 니합니사파 옴치옴치태울 천상운군 옴니치야 합니사파 옴치 옴치 태울 천사
파워.